가수 김성수의 전 처인 강모 씨가 한 주점에서 피살된 가운데 그룹 룰라 출신 가수 이상민이 사건 발생 장소가 자신이 운영하는 주점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사건 발생 장소로 이상민이 운영하는 주점으로 일부 보도되자 이상민이 해명에 나선 것인데요. 이상민은 가게를 접은 지 1년이 넘었다며 제가 운영하는 가게에서 그런 일이 있다고 기사가 나니 황당하다고 사실 묵은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편 17일 새벽 가수 김성수의 전처인 강모 씨가 신원미상의 남성이 휘두른 흉기에 찔려 사망했습니다.